안녕하십니까. 손갑철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그거는 참 오랜만에 해봅니다. 6년 전에 제가 올렸던 풀심어를 위한 차트 강좌가 풀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감사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로서는 기쁜 일이고요. 뭐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고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잘 찾아보시겠죠. 오늘은 6년 전 거에 이어서는 아니지만, 그걸 보신 분 중에 한 분께서 FAA 포맷으로 된 IAP,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플레이트가를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좀 부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IAP는 뭐 내용적으로만 보면 우리 한국 국토교통부에 있는 우리 풀시머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차트는 이제 이카오 방식이죠. 이카오는 이제 국제적 기구고, 미국은 FAA, 즉 미국 항공국인지 청인지 아무튼 미 항공국의 미 연방 항공국의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는 포맷을 씁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르면 안 되죠. 뭔가 표시되고 있는 내용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이제 그 포맷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사실 저도 이걸 다100%다 알지 못합니다. 뭐, 언젠가 보긴 했겠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기억 안다던가 이건 뭐였지 하는 것들은 좀 저도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강좌는 여기 보시는 KSBD, K니까 당연히 미국 공항일 거고요. SBD, 이거는 세인트 버나디노 공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본 적은 없고요. LA 동쪽에 있는 국제공항인데, 말이 국제공항이지 공항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 공항이 어느 공항인지 좀 알아보고, 그 중에 IAP 차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씹어먹듯이, 즉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세인트 버나드가 아니라 샌 버나드 공항이라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샌 버나디노 인터내셔널. 그렇죠? 요건 지금 보시는 차트는 VFR 차트예요. 요 사이트는 뭐 많이들 아시는 스카이 벡터 사이트고요. 스카이 벡터 비행하시는데 모르시는 분 별로 없겠죠. 물론 미국에 계시면 뭐 이런 차트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 구입하실 수가 있지만, 뭐 막상 한국에서 미국 지역이나 뭐 다른 외국 지역을 풀심으로 비행하시려고 그러면 차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특히 미국 차트는 스카이벡터만한 곳이 없죠. 워낙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가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LA 국제공항, 락스라고 하죠. 그 공항이고, 여기 제중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도심지고요. 어디였냐면 여기쯤 가네요. 샌 버나디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벌써 산악 지역이에요. 이게 로키 산맥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로키 산맥은 한참 더 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거의 로키 산맥의 일부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까지는 아직 안 갔고, 그랜드 캐년 저 위쪽에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LA의 동쪽 부근에 있는 공항이고, 설지로 하나짜리로 보이죠? VFR 차트로 보니까. 요거를, 여기로 봅시다. 이 공항, 에어포트에서 검색을 하면, SBD 또는 KSBD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차트가 아주 아담해요. 굉장히 그 숫자가 작습니다. 큰건 아니니까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륙할 때 쓰는 차트도 없어요. DP도 없고, 그러니까 시드를 미국에서는 DP라고 한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DP도 없고 시드 뭐냐 그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가 두 장이 있고요. 아, 두 장인데 요거 이제 하나 요거는 요거에 연결된 거고.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계기 비행이 하나 둘셋네장 있네요. 그중에서 R11은 R11가 두 장이고 ILS와 로컬라이저 줄루 런웨이 06. 여기 로컬라이저 양키 런웨이 06. 그러니까 보니까 런웨이 06로만 기본적으로 그 계기 착륙이 있어요. 요거로 보면. 그리고 뭐 VOR 착륙, VOR 그 어프로치라든지 뭐 그런 건 없고요. ILS 또는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줄루 아니면 양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루 양키에 대해서는 제 강좌 IAP 4편을 아마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게 나와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조금 이따 보시고요. 다시. 되게 이제 우리 공항 차트 처음에 보면 이거는 뭐 VFR이나 IFR이나 공항 차트는 당연히 필요하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활주로 하나만 있는 그 공항이고, 뭐 이제 택시웨이 생긴 걸 보니까 아마 예전에 이것도 활주로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걸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대충 타워 여기 있고,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심플한 거긴 한데, 여긴 보면 그 대신에 이제 뭐 스레시홀드가 뭐 이렇게 그 뭐냐, 디스플레이스 된건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그 출발 스레시홀드가 있고. 근데 지금 특징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요게 있어요. 0.7% 업, 0.7%, 0.8% 다운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활주로의 경사예요. 다시 말해서 공육 활주로로 이륙 또는 착륙을 하면 이거는 그 뭐랄까 비탈길 업이죠. 그러니까 오르막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내리막이 되는 거고. 이게 왜 한쪽은 0.7인데 이쪽은 0.8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0.7이면 그리 작지 않은 그 경사도입니다. 이 활주로 치고는. 모든 활주로가 다 평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의 인천 공항이나 김포공항도 평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0.7%나 0.8%처럼 그 1%에 가깝게 그렇게 심한 경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 그런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활주로가 06번이 있고 24번이 있는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06번 활주로만 런웨이 06만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가 있어요. 심지어 R레버 어프로치도 요 06에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샌 버나디노 인터내셔널. 이 오른쪽이 산이에요, 산. 그쵸? 그러니까 이 로켓산맥인데 그래서 이 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만 봐도 꽤 높은 산이 있죠.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착륙하거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인 착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스카이 벡터의 그 인라우트 차트 중에서 로우를 본 거예요. 인라우트 L4는 이제 그 차트의 인덱스 넘버고요. 인라우트가 보니까 이게 전체 어림에서 보면 어디냐 여기쯤에 어디 락스가 있겠죠? 아, 여기네요. 여기는 이제 바다고 벌써.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요게 이제 그 해안선이에요. 오른쪽이 땅, 이쪽이 바다죠. 태평양이죠. 그리고 우리 샌 버나디노는,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꽤 멀리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 굉장히 그 번잡하고, 여기만 봐도, 공항 표시만 봐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되게 공항이 많아요.
그 공항이라고 하기도 어떤 것들은 공항도 아니고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비행장이라고 할 만한 작은 것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미국은 대도시 주변에 그 공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아주 조그마한 것들, 뭐 플로턴도 유명한 데고, 뭐 무슨 저 여기 반누이스도 있고, 치노도 있고, 여기 치노 여기 있네요. 여기 반누이스 있고, 그다음에 산타모니카도 있겠죠. 여기 있고요. 우리가 많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락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공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공항들에서 대개 그 비행 학교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세스나를 비롯해서 작은 비행기들로 그 비행기들을 배우고, 또는 비행기 렌탈에서 그 즐기고 비행을 즐기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공항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이 근처까지는 이제 와줘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 IAF, Initial Approach Fix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예요. 여기 맞나? 요게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파파 델타 줄로 요 VOR이 되게 IAF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타트하고 여기를 오고, 이 다음부터 어프로치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파라다이스라는 게 대충 여기 공항의 남서쪽 정도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IAF가 될 거라는 거를 짐작하고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치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잠시 치우기 전에 어디 갔죠? 요 차트를 보시면 샌 버나디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FAA가 그 만든 차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차트 안에도 이게 다 차트예요, 사실은. 텍스트 차트들이죠. 그리고 이 에어로드롬 차트, 아까 보신 거,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요게 있어요, 요거. 요거 차트라고 하기도 뭐하고, 공항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좀 있어요. 기본 정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공항이 24시간 작동하는지, 또는 뭐,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지, 특히 활주로 등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켜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요. 그 기본 정보들 이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IFR 제대로 정도 하고 뭐 시험 보시고 그러려고 그러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다 하시긴 좀 어려울 거고, 이거는 좀샌 버나디노의 정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샌카를로스, 이게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항들에 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걸 거예요. 요거 근데 지금 뭐 차트 강좌할 때 이걸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이 사이트, 즉 스카이벡터에서 한 공항을 봤더니 이런 거는 별로 유심히 안 봤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에는 뭐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 웨더 미니멈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 테이크오프 미니멈이 있고요, 얼터네이트 미니멈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타가 있고, 스타가 두 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가 네 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 마디씩 뭐가 있는지만 먼저 볼게요. 테이크오프 미니멈. 어이구, 뭐 이렇게 글자가 많습니다. 테이크오프 미니멈, 디파처 프로시디어 앤 다이버스 벡터 에어리아. 뭐 이런 뭐 복잡한 게이 줄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공항에 해당하는 거가 아니고, 아마 이거는 캘리포니아인가 그럴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항들에서 필요한 정보들 여기다 한 장으로 한 문서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잘 보시면 여기 삼각형 속에 T자가 들어가 있죠.
삼각선에 T자 들어 있고 페이지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표시 어디서 봤는데 이게 테이크오프의 T구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테이크오프의 T 그 역삼각형의 T가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에 관련된 문서가 이겁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샌버나디노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롱비치 여기 로스 어쩌고 그 마치 그 다음에 샌이니까 OPQRS R 샌디에고 샌디에고 샌디에고만 해도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샌 버나디노 샌디에고 샌 버나디노 뭐 앞에 있었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매우 작아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거 해석하려는 건 아니고요. 샌브라디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항이었죠? 인터내셔널이고 테이크오프 미니멈하고 디파처 프로시디어가 여기 정의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그 이게 테이크오프 미니멈하고 디파처 프로시디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겠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그리고 왜 있는지도 봐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 게 뭐였죠? 이건 얼터너티브 미니멈이에요. 이것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거는 삼각형 속에 A자가 들어가 있네요. 삼각형 속에 A자가.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 차트에 이게 표시돼 있으면 그 아까 예를 들면 뭐 ILS 차트에 이게 표시돼 있으면 이쪽을 보라는 거란 그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샌 버나디노 여기 뭐 있네요. 이만큼이 샌 버나디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럼 이게 무슨 뭐지 뭔 소리인지 이거는 또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제가 서론 들어가기 좀 바쁩니다. 이거 두 개를 지금 잠깐만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두 차트는 차트도 아닌 것이 이 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공항, 뭐죠? 여기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공항들에 관한 것들이 쭉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터미널 어라이벌, 즉 스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돌려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키우고 자 보십시다. 아까 보니까 여기에 샌 버나디노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뷰어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이걸 미리 봤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파라다이스까지 와 오는 것이 스타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볼까요? 여기 뭐 줄리안 트랜지션 이거의 이름은 시터 5 어라이벌인데 시터 5가 이제 그 스타의 이름이고 거기에 트랜지션이 줄리안 트랜지션이에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요 이렇게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가냐? 여기 보면 JLI. 시터 5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줄리안 트랜지션이라는 뜻이고 이걸 보면 만약에 이걸로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그 비행하는 인라우트가 줄리앙이라는 통과한다 그러면 보십시다. 줄리앙이 어딨나? 줄리앙.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줄리앙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거 뭐 대충 남쪽에서 오는 거겠네요. 줄리앙으로 와서 플라이 오버 줄리어 JLI 그러니까 요거겠죠. 줄리앙 부탁을 통과해서 줄리앙 315 방향으로 시터로 가라. 자, 요걸 통과해서 315 방향으로 시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그쵸?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이거 팜 스프링 트랜지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팜 스프링 트랜지션, 팜 스프링스는 또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파라다이스까지. 그쵸? 여기 보면 그 시트에서 된그 여기 보면 어디 갔어? PDG 078을 따라서 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리 레저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터까지 와서 여기까지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고. 자, 아무튼 그시그그이이 스타를 이용해서 파라다이스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렇고 스타가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는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6년 전에 차트 강좌 올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ILS OR 로컬라이저 줄로 이 계기 착륙을 하는데 같은 방식의 착륙하는 차트가 여러 개 있으면 줄로 양키 엑스레이 즉 XYZ의 역순으로 네개 있으면 줄로 양키 뭐냐 줄로 양키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였죠? 순서가 헷갈리네. WXYZ. W도 이제 위스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경우 막 흔치는 않죠. 우선 그 자세한 거 보기 전에 심플하게 한번 보십시다. 일단 파라다이스까지는 아까 스타 타고 온다고 그랬죠. 파라다이스에 와서 요 방향으로 007 레디얼로 가서 이거 좀 키울까요? 007 레디얼을 가는데 파라다이스의 고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아마 한 6,000피트 정도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 여기는 어디도 그거의 정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ILS 만나는 곳까지, 그 로컬라이저 만나는 곳까지 가면 그게 수도 인터섹션인데 거기가 그 인터미디어트 픽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순서가 그랬죠?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 인터미디어트 픽스, 그 다음에 여기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FAF. 여기 FAF라고 말이 안 나왔지만 여기 요 X표, 요렇게 생긴 십자를 그 영어에서 이거를 몰타 지방의 십자가라고 해서 몰티스 크로스라고 한답니다. 그 몰티스는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키우시는 강아지. 말티스 강아지랑 같은 겁니다. 말티스가 이 동네에서 나온 거래요. 그것도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예전에 차트 강좌에서 말씀 한번 드린 거고. 자, 다시. 아무튼 여기까지 가서 요게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 여기가 그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그래서 이쪽 활주로 착륙하면 돼요. 우리 06만 지금 하는 거니까. 런웨이 06입니다. 이거 지금. 런웨이 06이요. 런웨이 6 또는 런웨이 06. 오케이. 그럼 너무 간단해요. 여기서 이 파라다이스 뷰 아래서 007 방향으로 가서 그때 고도는 4000까지 하강하고 4000 이상 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로컬라이저를 잡을 거 아니에요. 로컬라이저를 잡으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3300까지 내려와요. 여기 하강하면 3300까지 여기도 숫자도 써 있고 고도는 써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 글라이드 슬로프가 잡힐 테니까 물론 그 이전에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잡히는 건 무시하고 3300까지는 그 알아서 내려오고 3300이 될 때부터 만날 때부터 그때부터 하강을 시작하면 글라이드 슬로프 타고 내려오면 되죠. 자, 이렇게 내고 타고 내려오면 글라이드 슬로프가 3.00 도래요. 3도라는 얘기죠. 이제 지금부터 해설 들어가는 겁니다. 3.00은 그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공항이 3.00이에요. 90% 이상일 겁니다, 아마.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3.00이 아니라고 해서 섭섭해하시지는 말고요. 그 기준이 3.00이고 많은 공항에 많은 활주로가 3.00이다. 그런데 어느 공항에 어느 활주로는 뭐 3.15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기준이 3.00이라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TCH가 뭐냐? TCH51. 이것은 이게 뭐죠? 스레시홀드 크로스 하이트. 스레시홀드라는 게 뭡니까? 여기 활주로에 보면 문지방. 이렇게 보면 선이 길게 이렇게 옆으로 붉혀져 있는 게 있어요. 경계선이죠. 여기까지는 활주로, 여기서부터는 활주로 아닌 거. 그 선.
그 우리말로 하면 이거 착륙할 때는 시단이라고 그러고 저 끝에 갈 그러니까 여기서 착륙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착륙을 하면 요 부분을 요 부분의 끝을 그 스레시홀드를 우리 한국말로는 시단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 그 말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통과를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활주로 시단을 얼마의 높이로 통과하는가? 스레시홀드 크로스 하이트. 그쵸? 그러니까 요 그림에 안 나오지만 우리 그 활주로에 비행기 착륙을 하면 활주로 그 시단이 있는 스레시홀드가 있는 곳에 딱 착륙 바퀴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높이를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그 요대로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요거는 거의 대부분 일정합니다. 50피트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근데 왜냐면 이 활주로가 아주 길면 그걸 좀 높이 잡아도 되고요. 활주로가 비교적 짧으면 그게 너무 길면 그 활주로 앞부분, 그 처음 부분을 많이 그 패스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죠. 그래서 이게 좀긴 활주로는 이게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짧은 활주로는 이게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글라이드 슬로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조금 묘한 게잘 보시면 여기 패티스라고 하는 NDB가 있는데요. 인터섹션이 패티스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이게 점점점점 그려져 있죠. 여기에 NDB가 있다는 거예요. NDB. 우리나라에서는 NDB를 거의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그 옛날부터 있던 그 NDB를 뭔가의 웨이포인트로 많이 씁니다. 그 물론 VOR도 좀 없어져가는 추세기도 하고 NDB도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지만 특히 이런 작은 공항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무튼 여기를 통과하는 것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NDB가 있는 바로 그 점이 그 상공이 패티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3,300이 아니고 여기쯤에서 3,300이라고 돼 있어요. 요만큼의 간격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좀 확대할까요? 여기 차이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아무튼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 그 FAF가 어디서부터가 FAF냐, 그러면. 어디가, 그럼 여기 그림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는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서 이거를 한번 찾아는 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이게 지금 뭐냐, 차트 읽는 레전드거든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범례라고 그러나? 그런데, 요게 묘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FAA 공식 문서입니다. 요 그림 이거랑 보이시죠? 여기 보면, FAF, Precision Approach. 요기가 FAF래요. Precision Approach. 아, 지금 이렇게 ILS를 다 쓰는 거는 ILS를 다 ILS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글라이드 슬로퍼와 로컬라이저. 이두 개가 다 있으면 프리시전 어프로치입니다. 즉 정밀 접근이라는 거고요. 그럴 땐 FAF가 요기랍니다. 차트에 이렇게 이 설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멀티스 크로스가 있는 요거는 난 프리시전 어프로치의 일대의 그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예요. 그렇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뭐냐? 요게 왜냐하면 이 차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ILS, 또 하나는 로컬라이저. 오아잖아요, 오아. 저 로컬즈만 있을 때, 그럴 때도 쓸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설명에 의하면 ILS가 다돌 때는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고. 로컬라이저만 했을 때는 요 X자 있는데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고요. 이 랜딩 미니멈 한번 볼까요? 이 랜딩 미니멈은 이게 항상 뭐 복잡하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그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하고 아까 여기 설명도 있었죠. 이거 한번 이거는 그 FAA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어디 갔어? 여기요. 여기 설명이 쭉잘 나와 있어요.
그쵸? 잘 나와 있는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만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요, 요렇게 나와 있는, 요거 카테고리 A, B, C든 알죠? 비행기 속도에 따른 그 비행기 종류 구별이고요. 이거 혹시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속도, 그럼 예를 들면 브라보는 얼마까지냐? 한번, 그거 찾아서 외워두세요. 그럼 요거 스트레이트 ILS 6. 스트레이트 ILS 6. 요 별표도 있는데, 에스터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요건 또 나중에 찾아볼게요. 요 별표는 어디가 있더라? 요기에 있습니다. 요기에. 그건 좀 나중에 보고요. 자, 이런 경우. 즉,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 스트레이트 ILS 6겠죠. 스트레이트 ILS 6. 그쵸? 바로 이 경우일 거라고, 아니, 요거 아니고, 요거. 스트레이트 ILS 6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똑바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의 미니멈은 얼마냐면, 참고로 이 공항이 좀, 어이구, 이게 뭐야? 좀 고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산 밑에 있어서 그런지 이 오른쪽이 다 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어포트 엘리베이션이 1159에요. 그런데 터치다운 존 엘리베이션, 터치다운 존 엘리베이션이 1103이에요. 근데 이게 러네이 06이니까 터치다운 존 중에서 양쪽에 있겠죠. 이 활주로의 양쪽에 터치다운 존이 있겠죠. 그 중에 06에 해당하는, 즉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부분에 터치다운 존의 엘리베이션 고도가 1103이에요. 아까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갈 때는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울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의 고도보다 낮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차트의 모든 그 터치다운에 관련되는 이 정보는 요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1103을 기준으로. 자,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그 스트레이트 ILS 6는 그 미니마가 1353이에요. 1353, 1353. 아까 여기 높이가 그 고도가 1103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위인 거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 여기 이 활주로의 터치다운 존보다 얼마 위까지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냐면 1103, 즉 250을 빼면 되죠. 그 숫자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도계의 기압, 그러니까 알티메터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구름이나 뭐가 구름이라고 칩시다. 구름이 지상 250피트 위에 있다면, 지상 250피트 위에 있다면, 그거는 그 숫자가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고도라고 하는 건 높이 정도라고 하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트가 있다면 바로 요 고도에 있는 거죠. 이거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활주로 위에 또는 터치다운 존 위에 250피트 위에 구름이 딱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고도가 요만큼이죠. 적어도, 그러니까 구름이 이거보다 낮게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안 보일 테니까. 그 구름 속에 들어가, 아직도 구름 속에 있으면. 이거보다 내려가, 예를 들면 구름의 고도가 1200이다. 그러면 활주로 고도보단 높지만, 적어도 250피트를 확보를 못한 상태잖아요. 이 활주로 위에서. 그러면 이 차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는. 그게 바로 요 고도입니다. 요게 그래서 뭐냐면, 요기입니다. 요거. Decision Altitude. Decision Altitude. A자로 끝나면 Altitude고요. 여기 보면 200이라는 게 요거 HAT라고 되어 있는데 HAT는 뭐냐면 Height Above Threshold일 거예요. 아, Height Above Touchdown. T자로 같이 시작해가지고 Height Above Touchdown의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든 거는 200이지만 지금 우리 차트에서는 250이에요. 그렇죠? 왜딴 데는 200인 게가 많은데 여기는 왜 250이냐? 그거는 그게 다 똑같으면 이거는 차트 필요 없죠. 이 공항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고 만약에 ILS 중에서 로컬라이저만 작동하면, 글라이드 솔브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게 훨씬 높아집니다. 조건이 1740.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637이라고 하는 하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637에다가 아까 그 1103, 1103을 더하면 그게 바로 1740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 계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이 세스나 같은 비행기는 레디오 알티메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에서 이 637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항의 알티미터 세팅, 뭐 2919, 7, 뭐2919, 뭐 이거를 잘 듣고 설정을 한 다음에 요 고도보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또는 IRS 다둘 때는 요 고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고도계가 아무리 정밀하고 하다고 해도 이렇게 1, 2피트 단위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방법조차 없거든요. 대개 10피트 단위도 보기가 어렵죠. 아무튼 정확한 수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요거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럴 때는 또 이거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혹시 서클링은 이 C자가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서클링은 뭐냐면, 서클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접근하다가, 그 IRS하고 접근해요. 근데 여기 특별히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어디서든가 빙 돌아서 반대편, 또는 혹시 여기 다른 활주로가 있다면, 그 활주로로 착륙을 하는 걸 서클링이라 그래요. 이 경우는 이 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서클링 한다면, 이렇게 가거나, 또는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 하겠죠. 그렇죠? 여기쯤에서 이게 아니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착륙하겠죠. 여기 보시면 어딘가 차트에 그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서클링 Not available northwest of runway 624.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활주로에 northwest, north니까 북쪽이고 west니까 서쪽이잖아요. 즉 여기 보면 이게 딱 이쪽 자체가 northwest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의 위쪽이. 그러니까 요거 반으로 딱 나눠서 이쪽이 northwest고 이쪽이 southeast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서클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클링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서클링을 하는 때의 조건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로컬라이즈만 있을 때랑 똑같아요. 어차피 로컬라이즈만 있으면 그 서클링 하면은 뭐 글라이드 슬로프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 끝에까지 찾아갈 일이 없고 돌아가서 착륙할 테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랜딩 미니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숫자 여기 하이픈 4분의 3, 뭐 하이픈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한국 사람 읽으면 이거 대시라고 읽기도 하고 자 이거는 뭐냐면 4분의 3 마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의 단위는 스테트 마일입니다. 여기서는 이 시정거리 얘기할 때는 항상 스테트 마일을 쓰고요. 우리가 그 DME 관련돼서 항공에서 쓸 때는 항공 거리는 그 노티컬 마일을 쓰죠. 스테이트 마일인데 뭐 아시는 분 미국에 사시는 분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0.5km 또는 뭐 0.8km 1.2km 이런 식의 단위로 쓰지만 미국은 꼭 그렇지 않고 그 2분의 1그더 나누면 4분의 1 4분의 3더 나누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5 이런 식으로 2, 4, 8로 하는 그 이진법으로 분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0.75 마일이겠죠. 요 숫자가. 요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시정거리예요. 요게 문제는 뭐냐면 요게 하이픈처럼 이렇게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에 슬래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표시해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슬래시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하이픈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슬래시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요게 그 RVR이에요. 런웨이 비저블 레인지.
요거는 좀 숫자를 나타내는 게좀더 정밀한 숫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4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00자를 붙여서 100 단위로 2400 피트. 참고로 그1 스태튜 마일이 피트로 따지면 한 5200 몇십 피트 정도 되죠. 그리고 1 노티칼 마일은 6000 피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5200 얼마하고 6000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스태튜 마일하고 노티칼 마일이. 아무튼 2400 피트의 RVR일 때는 슬래시를 쓰고요. 그리고 하이프는 RVR이 아니고 비저빌리티. 그리고 또 그중에 비저빌리티 중에서도 제 차트 강좌에 있었습니다. 프리베일링 비저빌리티. 프리베일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런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도 활주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시정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물으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 어느 방향을 보는 시정 거리를 묻는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금 그 평균치를 냈다고 그럴까? 그런 시정 거리를 우리가 그냥 비저빌리티라고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베일링 비저빌리티. 그렇게 표시할 때는 아무튼 1마일, 뭐 1.5마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이픈 1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면 하이픈 1돼 있고 또는 이거는 뭐 지금 세스나 이런 거랑 관계없는 좀큰 비행기 737이라든지 747 이런 큰 비행기들인데 그러면 여기 1과 4분의 3, 1 and 3quarter 스태튜 마일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세스나 급이면 다 카테고리 A니까 그 이제 스트레이트 ILS 할 때는 1353이 그 실링의 한계고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는 4분의 3마일 스태튜 마일 요럴 때즉 로컬 알리마리스는 1740에 1마일 서클링 할 때도 마찬가지 1740에 1마일 요렇게 돼 있다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를 설명을 드릴까요? 뭐, 너무 여기,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좀 그렇고, 딱, 그때 하나 볼까요? 여기 좀 특징적인 거 하나, 혹시,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려나? 혹시 옆에, 여기 있는 이런 보면 다 숫자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 일종의 장애물들이죠. 고도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세모, 아니, 뭐, 꺽쇠. 우리 그 해트 속에 점 찍은 거. 그리고 그냥 점만 있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이게 뭐가 다르죠? 요 점만 있는 거는 자연적인 지형지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산꼭대기, 언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렇게 그 해트 속에 있는 거는 이 해트 속에 있는 건 맨메이드예요. 아티피셜한 거죠. 즉 사람이 만든 거. 대표적인 게 건물, 고층 건물. 그다음에 그 철탑, 그 전기 송전탑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무슨 남산타워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맨메이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아, 여기 점선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미스터 프로치 라우트고요. 여기 설명도 돼 있죠. 그리고 항상 마일도 같이 돼 있어요. 2000피트 상으로 똑 직진해서 런웨이 헤딩으로 상승하고 우선회에서 6000피트로 가는데 그다음에 PDG, 파라다이스 VOR로 가라. 파라다이스 VOR로 가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뭘또 말씀드려 볼까요? 아, 요거 있네요. 프로시디어. 요 잠깐 크게 볼게요. 프로시디어 Not available for arrivals on PDG 보탁. PDG가 요거죠. 파라다이스잖아요. 뭐 보탁하고 VOR, DME, VOR 이런 거 정도 구별할 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차트 보시면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그냥 육각형만 있는 거 이건 VOR이에요. 이건 VOR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거 생략돼서 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여기에 보면 육각형 중에 세 변이 굵은 거. 요게 볼탁이에요. 이건 VOR 플러스 탁칸입니다. 탁칸은 군사장비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 우리 민간항공에서는 DME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없이 육각형만 있으면 DME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 육각형에다가 네모 하나 더 씌우면, 네모 그런 그림도 보신 것 같을 거예요. 그게 VOR DM입니다. VOR 플러스 DM이. 그러니까 VOR 플러스 DM이나 보탁이나 요 보탁이나 민간항공에서 쓰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아, 그렇고요. 아, 요거 설명하다 그랬는데, Procedure not available for arrival on Paradise Vortac Airway Radius 012 Clockwise, CW Clockwise 030. 요게 또 무슨 말이냐. 또 이런 궁금한 거 봐야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자, 요거 외워둡시다, 요것만. 012 클락와이즈 030. 012 클락와이즈 030. 이게 뭔 소리냐. 이걸 보시면, 아까 그, 여기가 샌 버나디노 인터내셔널이고요. 여기가 파라다이스 VOR에요. 파라다이스. 있죠, 여기. 아, 진짜 여기 아까 그림에 있던 요거는 VOR이네. 요거 DM이 없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건 DM이 없는 거고요. 요거는 DM이 기능이 있는 부호탁이고요. VOR DM이도 있을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오. 요거. 요건 VOR DM입니다. 육각형의 네모 더한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디까지가, 여기지. 자, 여기를 오는데, 지금 이 되게 복잡해요. 이 LA 동네, 이 동네는 뭐 항로도 많고 되게 복잡합니다. 요 중에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로우 차트니까, 로우 인아웃 차트니까 요라고만 보고 여기 요길 여기다 빅터 에어웨이들이 모여오는 곳들이에요. 여기도 되게 많잖아요. 요 가느다란 선들은 이건 사실 항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터섹션 표시하려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아까 012에서 030까지 클락와이즈. 무슨 얘기냐면, 요 에어웨이하고 030, 여기 있잖아요. 요 에어웨이하고 요 에어웨이로 파라다이스로 오면, 지금 이 차트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차트가 뭐냐면, 이 차트. 이 프로시디어를 못 쓴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도대체? 왜 그럴까? 뭐, 어떻게 보면 뻔하죠? 지금 이 차트에 의하면 여기 007도로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올라 그러면 헤딩으로 따지면 192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이렇게 오면, 그런데 다시 007도로 가야 되려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80도 거의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완전히.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와서는 좀 전에 왔던 그 프로시디어, 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 뭐그 흔히들 말하는 뭐 프로시디어 턴이라든가 그런 걸 디파인 정의를 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어디선가 이런 식으로 항로를 타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 레이더 벡터를 요청을 하거나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ATC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두 개의 항로가 아니면, 즉 예를 들면 이 항로를 타고 왔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007도로 90도보다는 좀 작지만 뭐한 60도 꺾는 거 되거든요. 다른 항로를 타고 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우리가 가야 될 방향하고 거의 역방향에서 오는 그런 항로에서는 이 차트 못 쓴다 그런 거예요. 그못 쓰면 착륙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이 차트대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레이더 벡터를 해주겠죠, 당연히. 그런 뜻입니다. 됐고요. 이거 뭐 하이 인텐시티 러네이 엔드 라이트인가요? 뭐 그렇죠, 레일이 그런 그 등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건 뭐다다그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거 어디
설명이 여기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냐면 여기 보면 주파수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뭐 그라운드 주파수 그다음에 뭐 어프로치 주파수 이렇게 있는데 ATIS도 있고요. 어떤 주파수에는 이게 뭐야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언더라인이 그렇죠? 언더라인이 그어져 있는 밑줄은 뭐고 언더라인이 안 그어져 있는 밑줄은 그 주파수는 뭘까요? 어디 나오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프리퀀시 이거는 아니고. 뭐 여기 안 나오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언더라인이 안돼 있는 주파수는 그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PDG 그 파라다이스 뷰얼 주파수에는 언더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언더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언더라인이 없는 거에는 보이스를 실어 보낼 수가 있어요. 보이스가 뭐냐면 그냥 막 목소리죠. 우리 당연히 이뭐 로컬라이저가 됐든 뷰얼이 됐든 그 항로 찾기 하는 방향 찾기 하는 그런 전파는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음성 신호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를 실제로 거기다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요 몰스 코드 부호 있죠. 이거 띠띠띠띠 하는 거그 소리까지. 근데 요거는 보이스라고 안 불러요. 이거는 그냥 코드라고 부르고 요거 말고도 소리가 거기에 그 무슨 정보 그러니까 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거는 그 보이스를 실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 로컬라이저 요 105.3에는 언더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걸 실을 수, 보이스를 실을 수 없는 주파수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뭐 요거는 뭐 의미 다 아실 거고 이거 미니멈 세이프티 알티튜드 즉뭐 요렇게 구별을 해서 이건 공항마다 다릅니다. 요쪽 요이이 요기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 뭐죠? 그 NDB를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요 방향은 12,700 피트 이상으로 비행해야 되고 통과하는 비행기들 얘기예요. 여기에 착륙하고 할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쪽 방향은 11,300 이상 이쪽은 산이 아니니까 아무튼 7,000 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라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가 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TA 이거 있었죠. 삼각형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뭐 이건 이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T도 있고 이건 T에 해당하고 A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자 다시 아까 이걸 돌아갈게요. 뭐로 돌아갔냐면 이 차트 중에서 요거 두개 있었죠. 테이크오프 미니멈하고 얼터너티 미니멈이에 이 공항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안 나와 있는 건 무슨 뜻이고 안 나와 있으면 스탠다드라는 거고 나와 있으면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 중에서 T점은 먼저 볼게요. 이 T가 테이크오프 미니멈이었잖아요. 근데 테이크오프 미니멈이라는 게 뭐였냐면 적어도 어느 공항에서 이륙을 하려면 기상 조건이 너무너무 나쁘면 당연히 이륙하면 안 되겠죠. 너무너무 나쁘면. 그래서 최소한 이 조건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테이크오프 미니멈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엔진 수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엔진 수 하나짜리 두 개짜리 비행기는 1마일 정도의 시정 거리가 되어야 돼요. 이륙할 때. 1마일. 그건 구름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냥 시정 거리만. 구름은 낮게 깔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엔진이 3개 이상이면은 2.5마일인가 2.5마일이 아니다. 엔진이 3개짜리 더 작아서 그 2분의 1마일을 기본적으로 테이크오프 미니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항은 그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테이크오프 미니멈인데 샌버나디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저 글자는 작지만 샌버나디노.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뭔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또 키워야 되겠죠? 테이크 오프 미니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런웨이 6는 카테고리 1 A, B에서는 2100 요거는 실링이에요. 실링. 구름 실링에 이피트 이제 이피트래 2마일 오아 스탠다드 위드어 미니멈 클라임 오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야.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면 노티칼 마일당 340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면 스탠다드로 써라 이거죠. 스탠다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마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CED 이거는 뭐큰 비행기 용이니까 별로 중요한 뭐냐 세스나에는 해당은 없는 거고 이거니까 큰 비행기 모는 사람들이 해당할 거니까 여기 보면 투 오아 스탠다드 오아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 정도 할수 있으면 4,600피트까지 4,600피트까지 노티컬 마일당 480피트로 올라갈 수 있으면 이게 이제 클라임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그 계산인데요. 대개 이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 웬만한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못 올라가는 힘 약한 비행기 또는 무거운 그 화물기 이런 것들은 좀그 여기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파처 프로시디어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 클라임 라이턴하고 가는 거고 여기 보면 그 디파처 프로시디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요것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트도 봐야 되는 이것도 일종의 차트예요. 그림으로 안 그려져 있다 그러는 거죠. DP잖아. 디파처 프로시디어가 우리 시드가 이거예요. 그 시드가 여기에 정해져 있는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차트를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니까 그림 복잡하게 그림 한 장으로 나올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두 개가 스탠다드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 요 T자 표시예요. 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A자 표시는 좀 전에 본것 중에서 요거 얼터너티 미니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또 얼터너티 미니멈 또 뭐냐? 얼터너티 미니멈이라는 거는 자 우리 말 그야말로 해석을 해보면 얼터너티가 뭡니까? 다른 또는 뭐이저또 다른 선택의 뭐 이렇게 번역하나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참 어려운데 그 미니멈을 또 하나 선택하는 건가?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얼터너티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여기 달려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얼터너트 에어포트 미니멈이에요. 그 얼터너트 에어포트 미니멈은 또 뭐냐? 우리가 IFR 비행기에 플라이트 플랜을 낼 때요. IFR 플라이트 플랜을 낼때 기본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데스티네이션 공항의 기상이 매우 좋지 못하면 아, 제가 그 숫자를 까먹었네요. 그 매우 좋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2000피트 실링에 2마일, 1마일인가? 그게 그 좋지 못하면 반드시 얼터너티 에어포트를 신고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한국 그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김포에서 제주를 가는데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건 좋다 해가지고 제주 공항의 날씨가 지금 당장 착륙할 수 있는 날씨 맞아요. 그런데 매우 좋지는 않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얼터너티 에어포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제주 공항의 날씨가 굉장히 맑고 그다음에 바람도 없고 별로 거의 없고 캐브워크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 시그니피컨트 체인지 그래서 그노 시그 이렇게 나오면 뭐 굳이 얼터너티 안 해도 되잖아요. 제주에서 착륙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어떤 조건 뭐 데스티네이션의 그 기상 조건에서 그게 아마 내가 예상되는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에 2마일인가 그 스테트 마일이 그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될 경우,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의 기상이
기상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얼터너트 에어포트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데 내가 제주에서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착륙을 못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김해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광주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얼터네이트 에어포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얼터네이트 에어포트는 내가 기본적으로 갈 공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적지 A 공항을 가고 싶은데 A가 안될때 B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게 B로 가려고 그러면 이 공항을 즉 현재 내가 이 샌 버나디노라는 공항을 얼터네이트 공항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 도착 예정 시간에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가 있어요. 요거 어디 갔나 여기 600에 2 실링 600에 2마일 이 확보가 돼야 돼요. 실링 600에 2마일이 지금 이 조건보다 훨씬 센 거예요. 여기는 실링 25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600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600일 때는 뭐냐면 요건 프리시전 어프로치일 때. 프리시전 어프로치가 뭐냐면 ILS일 때예요. ILS, PAR, 그다음에 GLS. 요거일 때는 600에 2. 그러니까 600 실링에 이 스태튜 마일만큼의 비저빌리티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프리시전 어프로치가 아니면 되게 그 NDB 어프로치, VOR 어프로치, 이런 로컬라이저 어프로치 이런 등등등의 이런 것들은 800에 2만큼의 그 기상 조건이 돼줘야 돼요.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돼야 그래야 얼터네이트 에어포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600에 2나 800에 2 프리시전에서는 600그 하이픈 2 그다음에 난 프리시전일 때는 800 하이픈 2가 기본적인데 그게 기본 값인데 아까 여기 A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샌 버나디는 어딨나? 여기 있잖아요. 자, 이샌 버나디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우리 본 요거잖아요. 요 차트. 요거에 보면 여기 좀몇 글자가 좀 이상한데요. 1, 2, 1, 2라고 써있네요. 10이라는 게 아니고 1하고 2예요.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건 not available when control tower closed. 그러니까 타워가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상 조건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컨트롤 타워 없을 때는 얼터너티 에어포트를 못 쓰는 거죠. 그런 조건이고 2번 뭐냐면 로컬라이저만 있고 카테고리 D일 때는 아까 600에 2, 뭐 300, 800에 2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1500에 3이다 이러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을 쓰게 되면 1, 3 요건 같고 3번 보면 카테고리 A, B가 아까 600에 2 또는 800에 2 지금 요거는 로컬라이저니까 난 프리시전이거든요. 요 경우는 난 프리시전일 때는 800에 2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1000에 2로 올렸어요. 그 조건을. 그쵸?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항을 얼터너트 에어포트로 쓸 때의 미니멈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공항마다 다른 거죠. 여기에 안 나오는 공항들은 그런 그 달라진 규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공항이 후지거나 작거나 뭐 좋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 조건들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 600에 2, 800에 2인데 척척척 봐도 그보다 작은 숫자로 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도 800에 2와 4분의 1이 있고 뭐 1000에 2고. 그러니까 뭔가 기상 지형 조건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표준 정도의 그 조건들을 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자,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끌었죠? 자, 그런 거고, when local altimeter setting이 not received, 즉 타워가 없거나 그러면 ATIS가 안 돌면 타워가 안 돌면 로컬 알티메이트 세팅이 없겠죠. 예를 들면 299, 193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저 온타리오 알티메이트 세팅을 쓰는 거예요. 온타리오는 이 근처에 있는 좀큰 공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시전 엘티튜드를 1426피트로 올리래요. 1426이 뭐냐면 2가 아니라 1535가 아니라
1426으로 이걸 올리라는 겁니다. 이게 디시전 알티튜드였는데. 그쵸? 랜드 올 비저빌리티를 4분의 3, 이건 2가 아니고 이만큼 더 하라는 거죠. 4분의 1 스테이트 마일만큼 더 올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착륙하려고 보는데 여기 ATIS라든지 알티미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온타리오 공항에 그 알티미터 정보를 받아다가 이거를 1400 얼마라고 했어요? 1426으로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로 4분의 1을 더 하라고 그랬죠. 즉 1마일이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ncrease all MDA 그 이게 실제로 아까 어디 갔죠? 이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요거 본건 요거 디시전 알티튜드였죠. 근데 여기 로컬라이저 부분에서는 요 로컬라이저에서는 요거는 MDA가 아니고 MDA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프리시전일 때는 DA 또는 DH라는 말을 쓰고요. 그난 프리시전일 때는 MDA라는 말을 씁니다.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 그러니까 그 값을 80피트를 올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언제? 그 S록이 여기 나와 있죠? S록에 그 카테고리 CD라고 나와 있죠, 여기? CD일 때. 그리고 서클링일 때. 이런 말이 있고요. 요거 미스터 프로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건 이제 생략할게요. 한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인재 차트 하나 좀 봤어요. 다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차트가 하나 또 있는데 이건 로컬라이저예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거의 같아서 이거는 하나하나의 설명은 다좀 생략을 할게요. 거의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습니다. 로컬라이저만 있는 차트입니다. 로컬라이저만 있는 차트고, 그러니까 가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파라다이스까지 와서 여기서 007그 트랙으로 해서 이 로컬라이저를 인터셉트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 로컬라이저까지 다 똑같은데, 그 아까 4000피트라는 것도 다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일단 요 NDB까지 오는데, 그 패티스 NDB까지 올때 3300까지 오래요. 그 요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좀 전에 봤던 요 차트는 여기가 3300이 아니고 바로 그 패티스라는 그 점에서, 그 NDB가 있는 곳에서 3118이고, 요 로컬라이저만 있는 이 차트는 3300이에요, 여기가. 아까 ILS가 다 있을 때보다 이게 좀 높아요, 여기가. 그러면 활주로는 기본적으로 같은 활주로니까 같은 점에서 높으면 하강하는 것이 좀더 가파라지겠죠. 요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게 각도가 3.33도예요. 아까 ILS에 있는 글라이드 슬로프는 3도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하강하던 것보다, 즉 ILS를 하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하강을 해야 되겠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뭐이 TCH가 뭐였어요? Threshold Cross Height, Crossing Height인가 Cross Height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같은 거고요. 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재밌는 말이 나와요. VGSI가 뭡니까? 이게 뭐더라? Vertical Glide Slope Indicator인가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파피죠, 파피. 대개의 파피가 있고 뭐또 뭔가 있죠? 바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하고 지금 이 각도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not coincident. 즉 같지 않다는 거죠. 이 각도는 이 파피의 아마 파필 텐데 파피의 각도는 3도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ILS에 있는 글라이드 슬로프랑 딱 같게 만들어 놨고, 지금 이 차트는 글라이드 슬로프 중에서 ILS 중에서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을 때 쓰는 차트이기 때문에
웬일인지. 예를 들면 이거를 여기를 그냥 3,300이 아니고 3,100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거의 그 3도를 맞출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까지는 그 깊은 뜻은 제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 여기 있는 건 이제 스트레이트 식스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 ILS가 아니기 때문에 난프리시전이에요. 그 난프리시 요런 거예요, 요거. 그 여기는 그 DA가 아니고 MDA입니다. 그 MDA가 2020이고 1과 4분의 1 마일이고 다 좋아요. 이거는 그 레디오 알티튜드 즉 하이트가 되는 거고요. 아, 이 괄호 속에 있는 거,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는요. 이건 민간항공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군 비행기들이 쓰는 거고 뭐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의미는 뭐냐면 요게 실링이에요. 즉 이거랑 917이랑 같은 거예요. 군 비행기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괄호 속에 있는 건 군용이니까 의미는 같지만 와 여기는 나오네요. 아니다. 여기도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건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그이 공항 자체는 RVR 측정기가 없나 봐요. 런웨이 비저블 레인지 측정기가 없나 봐요. 그런 정보가 없는 거 보니까 즉 예를 들면 뭐2020 슬래시 여기 보면 요렇게 나와 있는 형식이 없는 거 보면 RVR 측정기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죠. 그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그 질문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담아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L자? 아 이게 뭐냐면 이 타워 컨트롤 타워죠. 이 관제탑 즉 활주로의 이착륙을 주로 관장하는 그 타워 주파수가 119.45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119.45 이렇게 읽을 테고요. 이게 저녁 때는 이 사람들 퇴근합니다. 그리고 불도 끕니다. 활주로 불도. 왜냐하면 저녁이라는 게뭐 일몰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닐 거고 아마 여기가 이 공항이 밤 8시인가 로컬 타임으로 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불 끄고 들어가 잡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L자에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활주로의 불을 활주로 등화 이거죠. 런웨이 라이트를 그 주파수 요거에 맞춰 놓고 우리 저그 PTT 키 있잖아요. PTT 그 푸시 투 토크 교신할 때 쓰는 그 버튼을 띠띠띠 하고 눌러주면 세번 눌러주면 약하게 다섯 번 눌러주면 세게 일곱 번 눌러주면 제일 그 불빛이 강하게 너무 강하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켜줍니다. 그래야 착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가진 라이트가 있다는 거고, 뭐 시타프가 뭔지는 아마 미국서 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커먼 트래픽 어드바이저리 프리퀀시, 유니컴하고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뭐 유니컴, 멀티컴, 시타프 이건 뭐 별도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이 시타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주로 타워가 퇴근하면 그 다음날 그 아침까지는 아침이 될지 새벽이 될지 그 출근 시간까지는 시타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타워가 아니고. 물론 타워가 출근하면 당연히 타워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커먼 트래픽이니까 내 비행기 뭐 예를 들면 뭐 노벰버 어쩌고저쩌고는 지금 뭐 다운인되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푸심에서 발심하시는 분들 그걸 다 통칭해서 유니콤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니콤과 멀티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타프 유니컴 멀티컴의 차이가 뭐야? 그럼 어쩌고저쩌고 뭐 그것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예, 오늘 차트는 뭐 차트 얘기할 때 그것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또다 됐나요? 참고로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에 관장하는 게 FAA다. 이거 포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발행 기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19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283번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일이 001이고 12월 31일이 365고 그런 날에 이걸 만들었다 이 차트 만들었다는 거고 유효기간 여기 나오고요 이게 어멘드 수정했다는 건데 이 숫자하고 여기 18년 9월 13일하고 여기 19년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게 뭐를 수정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프로치 앤드 랜딩의 547번째 종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FAA가
그 만든 어프로치 앤드 랜딩 차트에 547번째라는 거고, 그럼 546번째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 여기 있나? 이거 몇 번이죠? 이것도 547이네. 예, 같은 공항이니까 그런 거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국에서 비행하시는 분들이 뭐이 정도까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좀더 관심을 가지면 뭐참참 공부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또좀 있으면 까먹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게이 취미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